없을 때, 특별히 생일날 입맛이 없을 때 같이 암송을 해볼 텐데요. 이사야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.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한번 여러 가지 말씀 표현으로 알아볼 텐데요. 수준을 조금 높여서요. 연상법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말할 때 예전에도 말했지만 앞에 부분을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었어. 내가 주어를 먼저 누가 어디서 밥 먹었었지. 그런데 말이야. 이렇게 작가의 관점에 따라서 앞에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 앞에 부분을 상한 갈대하고 궁금해서로 먼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어땠는지 쭉쭉쭉쭉쭉쭉 나올 수가 있는데요. 한번 연상법으로 같이 찾아볼게요. 취직이 안 돼서 속상한 심정을 독백을 하는 장면입니다. 일베스의 독백 같이 들어봅니다. 에휴, 이놈의 생일이. 내가 생일이 있어서 뭐해? 조그만 케이크 사왔는데 정말 먹기 싫네. 아, 이놈의 세상. 정말 왜 태어나가지고. 부침개 좀 하고 싶고, 뷔페 가서 좀 고기도 좀 먹고 싶고, 좀 부친하게 좀 멋지게 좀 치고 싶은데, 내 팔자가 이게 도대체 뭐냐고. 또집 잠이나 잘까? 아, 입맛도 없고. 아, 정말 이 초나 부러뜨리자. 으! 이렇게 안 부러져. 내가 있어서 뭐해? 응? 이놈의 뭉얼놈의 새. 아유, 그 적당해, 정말. 집에서 안 한다.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하겠어. 아유, 정말. 화가 나네, 정말. 케이크 왜 이렇게 써? 쓰다고 써. 못 먹겠다, 써. 아유, 정말. 네, 상한 갈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먼저, 그는 will not 부러뜨리다 동사를 쓸수 있겠죠. break를 쓴 다음에 갖다 붙입니다. 그다음에 여기서 부친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고 속상한 심정을 생각하면서 할머니 허리 아플 때 밴드 많이 감지요. 허리에 그거 비슷한 친구입니다. 그걸 한번 구부러진 트위그 가지를 한번 연상해서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초를 부러뜨렸죠. 이놈의 막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했던 그 그림을 가지고 부러지는 갈대, 그쵸? 상한 갈대, 막 이렇게 막 목소리 크면서 막 깨지는 그런 갈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. KO!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뒤에 will not break를 붙일 수가 있겠죠.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? 그렇죠? 수위를 높여가면서 막 스모킹 비슷한 단어를 한번 찾을 수가 있죠. 타는 그런 심지, 윅을 갖다가 붙일 수 있죠. 제가 한국말로 써놓을 테니까 영어로 바꿀 때 한국말을 영어로 바꾼 게 스펠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죽어가는 불꽃, 불을 연상해가지고 쓸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디비 잠이나 잘까? 다 필요 없어. 뷔페 가서 좀 실컷 고기나 먹고 싶은데 그 연상해서 디비 희미미미하게 타는 불꽃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 심정을 담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끄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할까? He will not 이크를 연상해서 쓸수 있겠죠. 제가 한국말로 써놓을 테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옮길 때 스펠이 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요. Extinguish 쓸수 있겠죠. Quench를 쓸수 있겠죠. 케이크 써서 못 먹겠어. 그런 밖으로 내놓는 그림을 생각해서 snuff 다음에 뭐를 쓸수 있을까요? put 다음에 뭐를 쓸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고 답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. 잘 완성하기를 바라고요. 믿음이 연약할 때, 좀 쓰러질 때 용기를 가지시는 하루 되시고요. 그렇죠? 연약할 때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